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함께 알아보죠.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한컴 MDS, 이미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죠. 현재 수익률 2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프 시멘틱스도 현재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수익률은 1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CNC에 살펴보겠습니다. 편입가 3,920원에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2.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SMCNC 한번 살펴볼 텐데, 네. 뭐 연일 3관왕, 이제 4관왕이신 것 같습니다. 벌써 또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한 주 만에. 네.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게요. 종목을 잘 찍었나 봅니다. 네, SMCNC가 네. 지금 인수 때문에 엮여있는 네. 이슈인데 앞으로 지금 사실 인수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은 네.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인수 확정되기 전까지는 M&A 모멘텀이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3일 연속 75%가량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달성하고 난 이외에도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75% 정도 어제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침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정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마지막 변동성이 나오고 이제 이번에 시세가 끝이 나겠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도착점까지 한 80%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목표가 이상도 갔고, 75%면 뭐, 충분히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 3주 연속은 있었지만, 4주 연속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주 연속 일단 목표가 달성된 게 기분 좋은 일이죠, 뭐. 네. 저도 축하를 드리고. 자, 그렇다면 근데 SMCNC가 네. 인수 관련해서 지금 거론내고 있는 게 카카오랑 CJ그룹이잖아요. 하이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글쎄요. 그 네. CJ하고 하이브가 참전하기 이전에는 이제 카카오 좀 급해지, 솔직히 SM이 좀 급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이브랑 이제 CJ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급한 건 카카오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했지만 올해 1월 달에 네이버와 와이젠테가 하이브가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하이브하고 와이젠테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네이버 연합군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카카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뭐 JYP가 있긴 하지만 JYP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SM이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카카오가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 경쟁자가 나타났잖아요. 이제 사기단 사람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카카오가 좀 급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그 어쨌든 SM 콩그레스 2021을 개최하게 되면서 이수만 회장이 어쨌든 우리는 예전에도 지금도 컨텐츠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가져와서 유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업체들은 분명히 군침이 난다라는 것들은 뭐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SMCNC 지금 예상했던 상승 여력 가운데 80%까지 왔으니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어떤 네. 섹터인가요? 또 가졌습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이게 제가 죄송하지만 수익이 날려면 가는 섹터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메타버스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메타버스가 이제 삼성전자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테마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다라면 이제 삼성전자가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안정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첨단 하드웨어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잘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또 하드웨어 쪽으로 또 순환매 이런 부분 넘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기업 VR이라든지 말 그대로 가상현실 기기를 현재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독보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받쳐줄 만한 삼성전자 같은 하드웨어 기기가 나오게 된다면 메타버스는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세계 최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5G 같은 게도 세계 최초 되게 이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라는지 인류 이런 걸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참전을 하게 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룹 많더라고요. SK텔레콤, 현대차, 맥스트, SM, 메가스터디, 카카오엔터, 신한은행.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은 다 참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메타버스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의 조류, 뭐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뭐 네이버 같은 제페토가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진보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메타버스는 앵커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싸이월드에 미님이란 게 있었거든요. 알죠. 알고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이게 아는 뭐냐 따지 나이가 좀 드러나거든요. 들킨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그 예전에 미니미 같은 게 2D인데 이 2D가 이제 3D로 이제 조금 진화가 된 게 저는 메타버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진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가상 체험 이런 것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홀로그램 이런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분명히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AR 그 애플 글라스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근데 지금 VR 기기가 좀 무겁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기기가 이제 또 가벼워지고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좀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글라스 이런 부분으로 진화가 되고 있고 지금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온 미디어가 XR 글라스라 그래가지고 정부 국책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또 일반 소비자 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조금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술 같은 경우 좀 애플이 선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애플 글라스 비슷한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맥스트라든지 이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이 거기에 기반된 어떤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도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진일보된 기술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가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참전을 하면서 이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네. 어떤 정도 상용화가 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까지 이제 눈길이 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노뎁을 선택을 좀 했습니다. 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얼라이언스니까 연합체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어제 코세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서도 20%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옵티시스라든지 엔테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아모센스, 뭐 IM, 루멘스, 파인텍, 혜성옵틱스 그러니까 순수하게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 플러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연관성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다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에 연관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이노뎁이라는 회사는 아직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노뎁이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20일 전후로 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급등이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메타버스 테마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SMCNC처럼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 타이밍을 노려보자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 이노뎁 같은 경우는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XR 기반, 그러니까 혼합현실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인 홀로렌즈, 여기에 협력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애플 글라스, 그러니까 애플에서 나온 그 애플 글라스와 좀 비슷한 기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현재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이노코덱이라는 기술 때문에 지금 MS와 현재 손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 영상 파일이 우리도 한번 메일 보내게 되면 파일을 전송하게 되면 파일이 너무 커서 그 알집으로 축제가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노코덱이 그 영상 컨텐츠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축소해주는 기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송하기에 조금 수월하게 해준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토 그 외에도 현재 국토부와 그 코트라와 현재 스마트시티, 즉 중국 내 스마트시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사업을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커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뭐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좀 은봉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양봉이 나와서 조금 아쉬운데 양봉 나오는 게 좋지 않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어제 음봉이 나왔어요. 오늘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 오늘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목표가 31,500원, 손절가 26,500원 설정해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이노뎁이었습니다. 목표가 31,500원, 손절가 26,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